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 명은 오늘 오전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조합원은 본사 로비와 건물 입구, 옥상 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점거는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입장차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측에 운송료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과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철회 등을 수개월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점거에 앞서 집회가 진행됐던 하이트진로 공장 세 곳에서는 소주, 맥주 등 주요 제품의 출하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